당신이 만든 약을 먹고 사람이 죽었어요! 대체 이 약의 정체는 뭐죠? 뭐긴 뭐야, 독약이지! 이걸로 무려 600명을 죽였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진아라고 해요. 향수공방에 신입 알바생으로 들어왔는데요. 웅성웅성 저희 아부인이 새 향수를 내신대요! 고작 향수를 사라고 이 줄을 선단 말이오? 고작이라뇨! 써보면 안 되고요! 다들 비켜주세요! 신제품 나갑니다! 저희 마을에 줄리아 부인의 향수 가게는 인기 많았죠. 그래서 매우 바빠졌는데요. 진아씨! 그 상자는 여기에둬! 네, 알겠습니다! 손 닦고 향수 좀 따라줘! 네! 비록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얼른 일을 배워서 저만의 향수 공방을 차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바쁜데 줄리아 부인은 안 보이네. 진아는 신입이라 아직 모르는군. 사장님은 회실에서 특별한 손님과 만나고 계시지. 누군데요? 그건 우리도 몰라. 무슨 뒷거래를 하나? 몰래 지켜봐야겠어. 가끔씩 부인은 은밀한 손님과 만나곤 했죠. 평범한 향수 공방인데 대체 무슨 거래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남편과 이혼하고 싶네요. 맞다! 저런, 남편분이 안 헤어져 주시나요? 네! 그래서 이 향수 공방이 도와준 데서 왔어요!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사용하세요. 빠르게 손님과 이별하게 해드리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한 번 더 따라가보자! 전 줄리아 부인의 수상한 행동에 몰래 더 지켜보게 됐죠. 그런데 어디 보자! 수프에 이걸 한 방울 넣으라고? 과연 될까? 여보, 오늘 저녁은 수프예요. 오늘 따라 맛있는데? 뭐야? 효과가 없는 건가? 아싸! 저게 대체 뭐지? 설마 줄리아 부인의 약 때문에? 전 약을 넣은 음식을 먹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 확신했죠.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경비대원이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줄리아 부인이 향수에 독을 타서 팔았어요. 에이,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제조 현장을 뒤질 테니까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향수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쉽게 믿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증거를 찾으려 했죠. 모두 퇴근할 시간, 몰래 줄리아가 어떤 짓을 하는지 숨어서 지켜봐야겠... 부하라고 한 것은 가져왔겠지? 그때 줄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있는 두꺼비를 가져왔습니다. 잘했다. 어디 내 약을 실험해볼까? 이건 두꺼비 스프인가요? 궁금하면 먹어보던가. 와! 야식이다! 안 돼! 전 약을 실험하는 모습에 놀랐고 당장 경찰에 알리려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뭐야! 진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 들켰나 보네. 진아,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약을 만드는 것뿐이야. 하지만 제가 저 약을 먹고 죽는 사람을 봤다고요! 대체 이 약의 정체는 뭐죠? 뭐긴 뭐야, 독약이지! 이걸로 무려 600명을 죽였다고! 이번 신제품이 잘 드는지 봐야겠군. 잡아! 전 위험한 상황에 도망치려 했죠. 그때 줄리아 토파나 씨를 독극물 제조 및 살인자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어느새? 누가 증거를 찾으려고 몰래 침입할 것 같아서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죠. 운 좋게도 지나가던 경비대원이 현장에 들이닥쳤죠. 억울해! 사람들을 실컷 죽였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내가 비록 600명의 남편을 죽였지만 그중에는 진짜 남편에게 학대받았던 여자들도 있었어! 내가 무슨 잘못이야! 그런 문제는 저희들에게 신고했었어야 했죠! 이렇게 사람을 죽일 게 아니라! 줄리아 씨는 체포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 후 저는 부인의 향수 공방을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저만의 향수 공방을 열었죠. 저는 절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행복한 향기를 전해주고 싶으니까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몰려있대? 아니, 글쎄. 여러분! 제 아내를 팝니다! 몸 튼튼하고 일도 잘합니다! 반값 세일 중이에요. 헐! 저게 뭔 짓이야! 안
안녕하세요. 저는 김프리라고 합니다. 이건 18세기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얘들아, 밥 먹자. 많이 먹고 얼른 오겹살 대라. 휴,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바빠. 알아서 해. 그게 무슨... 전 하루 종일 혼자 일하느라 정신 없었죠. 룰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밀린 꼬냥촌 보잖아. 누군 하루 종일 일하느라 정신 없는데? 어쩌 제비! 뭐? 시끄럽고 목마르니 물이나 가져와. 이렇게 평소 남편은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죠. 오히려 절 부려먹기 바빴는데요. 여보! 집안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럼 빙퐁! 당신이 이런 남자일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저체 데이비! 으악! 못 참겠다! 이혼해! 전 결국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저 이혼 신청하러 왔는데요. 네! 돈은 들고 오셨죠? 에? 이혼하는데 웬 돈이요? 지금 시대엔 함부로 이혼 못돼요! 아니, 돈을 내시던가! 얼만데요? 아니요! 네? 이 당시엔 이혼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요. 거봐! 돈 없으면 이혼 못한다니까! 그러게 네 주제! 뭔 이혼이냐? 평생 내 하인 노릇이나 해!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이렇게는 못 살아. 여봉! 왜 그래 무섭게? 당신도 솔직히 나보다 이쁘고 돈 많은 여자랑 살고 싶잖아. 뭐 그거야 그렇지. 진짜. 그럼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이 당시 서민들은 돈이 없어 이혼하기 힘들었기에 한 가지 유행하던 방법이 있었죠. 그건 바로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몰려있대? 아니 글쎄. 여러분! 제 아내를 팝니다! 몸 튼튼하고 일도 잘합니다! 반값 세일 중이에요. 헐! 저게 뭔 짓이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아내를 팔다니! 에이, 요즘 인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잖아. 뭐? 돈 없어서 이혼 못하면 아내라도 팔아야지! 사람이 물건처럼 팔리는 게 당연하다고? 이 시대의 아내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걸 말이라고? 어쿠티비다 임마! 멈춰! 아내를 판매한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백누른 이슈! 노인 인권단체입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행위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커졌고 저희는 신고당해서 법정에 갔는데요. 아내를 시장에서 판 게 사실입니까? 맞긴 한데 서로 동의했거든요? 돈 없으면 이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지금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도 그렇죠? 그래서 이혼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 남자 맨날 놀기만 하고 집안일 안 돕는다고요! 뭐? 맨날 어쩔 TV만 해대고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십시오. 예? 어차피 집도 부인이 지운다면서요. 그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전 무사히 이혼해서 홀가분했습니다. 끄후. 여보, 다시 재혼해주라, 응? 다른 여자들이 안 받아준단 말이야. 어쩔 TV 꺼져. 싸기야. 이렇게 남편이 매달렸지만 딱딱 거절했죠. 지금 전 돼지를 열심히 키우면서 혼자 행복하게 사는 중이에요. 실제 18세기에는 서민들이 이혼하기 어려워서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는데요. 이후 인권운동 덕분에 이혼 과정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내를 판매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분의 Y사이 남투 알분의 X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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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냐? 으잇! 헉! 레드팟! 으잇!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 김꺼지입니다. 전 얼마 전 한쪽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요. 아! 레드팟 들을 수도 없고. 야, 미안하다. 알아보니까 따로 살 수 있대. 어떡해! 마켓에 한쪽만 판다고 올라온대.
한번 찾아봐. 내가 돈 보태줄게. 됐다 임마. 전 친구 말에 중고 어플을 깔았어요. 땡판 오른쪽만 팝니다. 금액 띵띵띵 직거래만 가능. 어, 우리 집에서 가깝네. 연락해봐야지. 다행히 판매글이 있어 재빨리 득템했죠. 자자, 소리가 잘 들리나 확인해볼까? 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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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오, 괜찮은데? 음악 들으면서 자야지. 전 신이나 평소처럼 음악 들으며 잠을 잤죠. 오, 중고인데도 잘 들리네. 잃어버리길 잘한 듯. 뭐? 농담. 이제 다시는 널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전 매일같이 새로운 이어폰을 사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뚜뚜뚜 뚜뚜. 으악! 갑자기 귀가 아프네. 왜 이러지? 전 오른쪽 귀가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으악! 오른쪽 귀가 왜 이렇게 가렵지? 하루 종일 이어폰에 끼고 있으니까 그렇지. 왕 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귀지 파면 괜찮아질걸? 에휴, 이게 다 좋아. 귀지를 파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알분의 Y사인함수 알분의 X코사인함수 X분의 Y. 뭐야?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리는데? 하지만 점점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삼각함수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소리가 너무 울려서 들려. 왜 이러지? 귀 울림 증상이 심해졌죠. 거스야, 밥 먹어. 김거스. 거스야, 밥 먹어. 뭐지? 엄마 목소리가 안 들려. 아, 아들. 전 큰 충격에 병원을 급히 가게 되었는데요. 빗속 안에 염증이 심하네요. 뇌이도염 증상으로 보이고 이명도 있네요. 그럼 소리를 못 듣는 건가요? 계속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 다행히 치료했지만 앞으로 습관을 고쳐야 해요. 전 의사 선생님이 충고해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1시간 들었으니까 쉬고 깨끗이 닦아내야겠다. 그 후 이어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열심히 소독하고 있고요. 현재 전 습관을 바꾸니 병이 많이 나아졌는데요. 여러분도 이어폰 사용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라요.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엄마,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얘, 자꾸 긁으면 안 좋아. 봐봐, 엄마가 귀 좀 봐줄... 어?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 두드림입니다. 저에게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아, 그저 개웃겨. 두드림, 방에 입꼬리 뭐야? 이따가 치운다고. 엄마 나갔다 올 때까지 방 정리해놔. 어차피 늦게 올 거면서 내일 치워야지. 저는 엄마 말을 무시하고 놔뒀죠. 뭐지? 아, 거미! 제 방에 거미와 곤충이 가끔 보였는데요. 전 벌레가 너무 싫어 보이는 대로 잡았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너 방 다 치웠어? 나와서 치울게. 엄마 바쁘니까 좀 알아서 치워라, 응? 네네. 전 대충 대답하고 학교로 향했죠. 그래서 고구려가 샬라샬라. 아, 간지럽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피곤해서 그런 건가? 집에 가서 씻고 쉬면 괜찮아지겠지?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귓속에 뭐가 있는 건가? 엄마,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얘, 자꾸 긁으면 안 좋아. 봐봐, 엄마가 귀 좀 봐줄. 헉! 이게 뭐야? 엄마는 귓속 깊은 곳에 움직이는 개미를 보고 놀라 병원으로 절 데려갔는데요. 귓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카메라 더 들어갈게. 어? 이건! 귓속에 개미집이 있어요! 네? 안에 과자 부스러기들도 보이고 아무래도 이걸 보고 개미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럼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지는 거죠? 네, 방금 약 넣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청결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요. 그렇게 전 치료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죠. 이러니까 케미가 귀에서 살! 엄마, 나 다시 생각해도 끔찍해. 알았으면 깨끗이 방 청소하고! 네, 전 다시는 방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현재는 방도 깨끗, 기숙도 깨끗한데요. 혹시 여러분도 엄마 말 안 듣고 방을 치우지 않나요? 저처럼 소름 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제때제때 청소!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약속해요. 룰루! 오늘은 내 예쁜 얼굴로 어떤 오라버니를 꼬셔볼까? 자, 그럼 어디? 야! 이겨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시대 백성인 김꺽장입니다. 이건 저희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와, 이쁘다! 저 사람 그 유명한 홍설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인기 장난 없다던데! 저 마을에 글 공부만 하던 선생도 목을 팔아갔다 바쳤대! 이쁜 건 알아가지고! 저희 마을에는 예쁘다고 소문난 홍설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홍설! 나한테 쉬지 마! 난 너밖에 없다! 이 사또님 또 그러신다! 마을 사또마저 홍설을 보기 위해 기생집을 찾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웅성웅성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또 날 보러 귀찮은 놈들이 찾아왔... 아니 글쎄, 신입이 새로 들어왔는데 다들 그 신입 찾느라고 저 모양이에요. 어? 어머! 저기 좀 봐요! 아니! 참으로 죄송한데 나랑 결혼해주셔! 사또님, 그 부탁엔 어렵사와요. 저 마을 사또놈이 그새! 잘 나가던 홍설은 새로 들어온 기생에게 자리를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우같은 기집애한테서 내 자리를 다시 어떻게 뺏어오지? 인싸가 되고 싶은 당신, 새로 나온 X를 추천드립니다. 살림성도 좋고 미백효과에도 뛰어난 상품이랍니다. 이게 그렇게 미백효과에 뛰어나다고? 이라고 했지? 그래, 이거라면! 홍설이, 요즘 왜 이리 이쁜 것이야? 아이 참, 원래 예뻤사옵니다. 그 후 홍설은 다시 인기를 끌 수 있었고, 내 인기는 날로 치솟아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얘, 너 그새 또 이뻐졌다. 너도 피부가 더 환해졌네? 혹시 너도? 야, 나도. 이쁜 것! 덕분에 다시 인기를 찾을 수 있었어! 자, 그럼 어디? 야! 이겨줘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사용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는 사실 낙가루를 섞어 만든 화장품이었는데요. 때문에 납중독으로 피부가 썩고 정신착란까지 일으킬 수 있었죠.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질 뻔했네! 언니, 오늘도 바르고 오셨어요? 그거 살 파먹는 가루라는 소문이 퍼졌던데. 신경 꺼! 내 얼굴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니까! 언니! 내 피부! 썩어가는 피부를 가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네 몸에 해롭다는 소문이 퍼졌음에도 홍설은 계속해서 화장품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홍설! 오늘도 널 보기에 내가 찾아왔! 어? 사또! 조금만 기다려! 그 끔찍한 피부는 무엇이냐! 내가 헛가름을 했구나! 결국 홍설의 피부는 눈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그만 나오거라! 흉측한 얼굴로 왜 자꾸 나오는 게야! 하지만! 됐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에이스였던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고! 다 끝이야! 끝내 홍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이후로 화장품 광고에는 절대 납이 들어있지 않는다는 광고가 필수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뻐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망치는 선택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기 봐! 눈동자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헬라야! 정말? 어디 한번 볼까? 야! 눈이 누가 내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15세기 이탈리아의 신여
소녀입니다. 전 벨라라는 아가씨를 모시는데요. 파리 투나잇! 오늘은 뭘 입고 갈까? 이처럼 새하얀 드레스는 어떠세요? 나한테 어울릴까? 방금 봤다죠. 좋아, 결정! 다들 소리 질러! 와, 벨라 아가씨! 오늘도 파이팅! 저희 아가씨는 사극의 인싸였어요. 못 보시는 남자가 없었는데요. 벨라! 너와 춤을 추지 않겠어? 생각 좀 해보고요. 오, 벨라님! 눈이 부셔요! 땡스!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자리잖아! 실례합니다. 뭐지? 저희 벨라 아가씨가 보내신 딸기 주스입니다. 거절하겠어. 뭐야? 감히 날 거부해? 어느 날 아가씨는 로미오랑 귀족에게 반했는데요. 하지만! 아가씨, 제가 정보를 알아왔는데요. 뭐래? 그 로미오라는 남자, 줄리엣이란 여친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어서 다른 여자를 안 만난대요. 뭐? 아가씨는 어떻게든 로미오의 마음을 손에 넣고 싶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눈동자를 아름답게 하는 마법의 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넣으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럼 모든 남자를 홀리는 예쁜 눈이 되죠. 그렇게 아가씨는 벨라돈나라는 마법의 약을 손에 넣었죠. 그리고 이게 정말 내 눈이 맞아? 눈이 더 커지고 반짝거려요. 벨라돈나의 약의 효과는 정말 탁월했는데요. 웅성웅성 벨라씨 웅성웅성. 여기 좀 봐주세요. 눈이 너무 예뻐요. 제발 당신을 그릴 수 있게 해줘요. 이제 로미오도 날 거부 못하겠지? 모두 아가씨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칭송했죠. 그리고 벨라, 저번에 미처 당신의 아름다움을 몰랐소. 로미오! 난 이제 당신만의 노예요. 그렇게 아가씨는 로미오의 마음을 손에 넣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벨라돈나 약 덕분이야. 앞으로도 꾸준히 써야지. 아가씨는 계속해서 눈약을 사용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 요즘 눈이 너무 빨개요. 약을 너무 많이 넣었나? 걱정 마. 점점 아가씨의 눈동자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로미오, 오래 기다렸어요? 응? 벨라, 어디 아픈 거요? 왜요?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어서. 아, 잠시만 기다려요. 로미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아가씨는 다시 눈약을 넣으러 했죠. 아따가! 넣을 때마다 눈이 아프네. 그래도 로미오 앞에선 예쁘게 보여야지. 그렇게 아가씨는 계속해서 눈약을 넣다가 저기 봐! 눈동자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벨라야! 정말? 어디 한번 볼까?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아가씨? 아, 앞이 안 보여! 어지러워! 아가씨! 어느 날 쓰러져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벨라돈나 때문이었습니다. 아! 눈이! 내 눈이 녹아내리고 있어! 그 약은 잘 쓰면 치료제가 되지만 다량으로 쓰면 한각간 마비를 일으켰죠. 눈이! 내 얼굴이 개물러 보여! 제발 진정하세요! 한각이라니까요! 로미오! 당신인가요? 내 초한 얼굴을 보일 수 없어요! 저리 가세요! 아가씨! 그렇게 결국 아가씨는 정신병이 왔고 죽을 때까지 병원에 갇혀 치료받게 되었죠. 이후에도 15세기 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벨라돈나를 사용했고 시력을 잃고 환각 증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아름다움이 목숨보다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마셔요.